경남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양산부지가 확정됐습니다. 3년째 표류 중이던 사업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태풍을 맞고 자란 고성노지의 시금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남경찰이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7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228건의 사건 434명을 수사해왔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에너지 취약계층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연탄 기부가 3년 전에 절반 수준에 그치고 가격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대형 재난 사고가 이어지면서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배우는 안전 체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경남도 교육청의 학생 안전 체험 교육원과 경남 소방본부의 안전 체험관이 있지만 모두 진주와 합천 등 서부권에 위치해 이용에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3년 전에 동부권인 양산에 학생 안전 체험 교육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는데 부지가 결정되지 않아 표류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지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돛을 달게 됐는데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일정 제28화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었습니까? 네. 이어순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경남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적합부지를 찾지 못해 표류한 지 무려 3년 만입니다. 유치를 위해 경합을 벌인 김해나 미량으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말끔히 지원했습니다. 확정된 위치는 양산 수질정화공원안입니다. 다양한 공원과 환경, 주민 편익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28만여 명의 동부권 많은 학생이 찾기에도 최적지란 평가입니다. 유아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변 인프라도 복합문화 학습관이 앞으로 들어설 것인데 그 인근을 지정해서 도교육청과 아주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장소가 최종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산과 연접해 있고 김해와 밀양이 고속도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닐까. 계획대로 2025년 공사가 시작되면 이곳에는 8,500여 제곱미터의 터에 9개 교육관과 18개 교육장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교육원이 지어집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가 이어지면서 꾸준한 안전체험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이곳은 창원과 김해 등 동부권 유치원생과 청소년들의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대처 교육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재난 예방 문화를 정착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안전체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산, 김해, 밀양, 창원 지역 학생들의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의 안전교육원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양산시는 이달 중순쯤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오랜 표류 끝에 닻을 내리고 사업 취지를 알린 양산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내년부터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2027년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고성군 거류면에서는 노지 시금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겨울철 농한기 이 노지 시금치는 농민들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태풍을 맞고 자란 노지 시금치 수확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안 바다를 배경으로 푸릇푸릇한 시금치 밭이 펼쳐집니다. 칼로 시금치를 잘라내고 묻어있는 흙을 털며 수확에 분주합니다. 바닷바람과 따뜻한 햇빛을 맞고 자란 고성 시금치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가뭄으로 씨앗 발화가 늦어지면서 수확 시기도 예년에 비해 조금 늦어졌지만
품질만은 최고를 자랑합니다. 날이 가뭄니까 보기가 있고 잘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그 태풍이 불고 난 뒤 이제 비가 가지고 이제 늦게 발아대어 가지고 그래 먹고 발아대어 놓으니까 또 풍성하게 먹고 잘 자랐습니다. 수확된 시금치는 경매장으로 옮겨집니다. 중매인의 신호와 함께 측정되는 시금치 가격. 1kg 한 단에 평균 3,000원 선으로 판매됩니다. 이렇게 경매된 시금치는 전국 각지로 유통됩니다. 현재 고성군에선 1,700여 농가에서 생산되는데 그 양만 4,400여 톤입니다. 겨울철 농한기 농가 소득 증대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해풍을 맞아서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네랄 농도가 높고 특히 그 노지 시금치이기 때문에 그 햇볕 양이 많습니다. 하우스는 햇볕이 있지만 노지는 햇볕이 많고 그래서 이 당도가 전국 최고의 시금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 시금치가 자라기엔 삼박자를 모두 갖춘 고성에선 내년 3월까지 수확을 이어나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에너지 취약계층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연탄 기부가 3년 전에 절반 수준이 안 되다 보니 각 가정까지 오는 연탄의 양도 줄어들었고 거기다 연탄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쓰는 윤춘옥 씨. 정부와 연탄은행에서 연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따뜻해지려면 8장, 9장의 연탄이 필요하지만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까 봐 최대한 아낍니다. 그러다 보니 방 한 칸에만 근근히 연탄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넉넉지 못하고 시가 저는 지금 돈도 안 못 벌고 있고 넉장 가지고는 조금 방이 그게 뜨겁진 않지. 이제 예를 들어 요새는 지금 넉장 때도 요 정도인데 한겨울 되면은 이제 좀 한 5장 정도 떼야 되겠지. 연탄은행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받아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기부가 줄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경북 예천 연탄은행은 개인 후원자 69명, 10군데 기관에서 총 1,000만 원 상당을 후원받아 96가구에 온기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탓에 지역 기업이 무너지고 기관에서도 기부를 약속할 수 없게 되면서 단체 후원이 벌써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9월, 10월에 걸쳐 35만 장의 연탄을 기부받았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10만 5천 장이 전부입니다.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기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규모가 1년에 우리 예천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만 장 정도를 지역의 기업이 맡아주었다 한다면 이제 2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기부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탄 구입비는 올랐습니다. 2년 전 한 장에 700원이던 연탄값은 지난해 800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850원이 됐습니다. 외진 지역에 연탄을 배달하면 장당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로 옷깃을 여미는 시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매서운 겨울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옛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민속마을을 찾으면 마음마저 따뜻해지죠. 그런데 민속마을의 주민들은 이 마을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탁 트인 자연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골목까지
민속마을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향과 같은 따뜻함을 주는 곳입니다. 아주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저희도 남편이랑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을이네요. 예.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은 하회탈춤을 비롯해 선유 줄불놀이와 마을을 돌아다가는 낙동강까지 역사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마을입니다. 이곳 하회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6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아오고 있는 진짜 마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회마을은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23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그중 65세 이상이 85%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이 마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존하려면은 후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마을 주거 환경이 불편하고 또 생계 대책도 어렵기 때문에 민속마을의 주민들은 주거의 불편함을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초가지붕을 교체하는 이영언기가 한창인데요. 지푸로 만들어진 초가지붕은 태풍과 비바람 등에 썩거나 파손되기 때문에 매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꼭 새 지붕으로 올려야 합니다. 관광객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신기한 풍경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데다가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매년 고충이 큽니다. 안 하는 초가지붕이 다 썩어버리면은 구운병이 생기고 또 노랑각시는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 시골 살길 못하죠. 기와집 역시 단열성이 낮아 추위에 취약하고 각종 생활용품을 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빈 공간에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장롱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밖에 뒀다가 화도 보기 싫어서 이걸 수납을 창고를 짓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허가도 안 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안동시는 올해부터 하회마을의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LPG 배관망 신설, 강 케이블 교체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지난 11월 9일 민속마을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민속마을별 생활 불편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마을별 특성에 맞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속마을이 사람이 살아가는 진짜 마을로 계속해서 남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과 주민들의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개선책이 하루라도 더 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78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228건의 사건 434명을 수사했고 이들 중 17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고발 진정이 전체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수사 의뢰, 첩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29명으로 많았고 금품 향응 제공, 공무원 등 선거 관여, 인쇄물 배부, 사전 선거운동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경찰은 오는 15일 치러질 경상남도 체육회장 선거와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종호 거제시장의 비서실장 김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은 당원 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1,3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 시장의 측근과 서일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전 직원도 기소했습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가 대한적십자사에 특별 회비를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일 경남도청 접견실에서 박 지사가 김종길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에게 특별 회비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명예지사 회장으로도 위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